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온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개헌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또 시대소망 공부하겠습니다. 시대소망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공부 48장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제목 아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추려서 좀 읽어드리고 또 간추려서 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8장 1절부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봉사를 하셨지만 그들을 만나서 일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조용한 집을 하나 이제 찾아서 거기서 제자들과만 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이 과정을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변화산의 그 모습도 바로 그때의 제자들이 쓰라린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아 이제는 이제 바로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게 이제 이들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우리 선생님 성전세 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금 예,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고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 유대인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고비도 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성전 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런 세금을 정기적으로 거뒀고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성전에 대한 불충한 죄로 간주해가지고 무거운 죄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너희 선생이 성전세 반세겔 안 내냐 하니까 당장 예 냅니다 이런 대답을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또 그런 오해를 받으실까 해서 대답을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너 왜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했냐 이렇게 충고하시지 않으시고 시몬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정세와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타인에게니이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낚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거기 물고기가 걸려올 때에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비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진위를 잘 모르고 당장 그냥 대답은 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장 그냥 성전세 갖다 내라 이렇게 해서 냈더라면 이 바리새인 랍비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지만 왕의 자녀들은 세금이 면제됐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성전의 관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면제받는 신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세를 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태도였고요.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당신은 성전에 대해서 불충실한 사람이다 하는 비판을 해서 죄를 지울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그냥 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랍비들이 함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시거든요. 여러분,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물려오잖아요. 그런데 고기 입에 성전세를 낼 만큼의 그 돈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모든 세계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천하 만상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그 창조주가 연약한 인성에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을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참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구나. 만능 해결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을 하시고 적절한 일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모함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방해를 지혜롭게 재치 있게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신 것은 그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변론을 하게 되면 상대방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더 반대하고 방해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아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고 싶은 그 랍비들과 제사장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분, 우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과정을 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과정을 해결해 나가시는 이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공교에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일이고 처리하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했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준비했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난감한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 지혜롭고 만능 해결사이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분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 해결을 우리도 얻게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제 신앙이, 제 믿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밀착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제가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시대소망 공부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떠한 공경에 처해서 난감한 문제가 생겨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이 안 열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걸어가시면 지금 만난 모든 고난은 하나의 과거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당면한 일은 내일 보면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는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주님만 서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오늘 제목이 붙어 있는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부분을 짚으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1절부터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을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런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자기들도 그 한자리를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왕으로서 믿지 않았더라면 특별히 가룟유다 같은 사람 따라올 리도 없었지요.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그런 속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관심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일까요?
아담의 후손들이라면 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라면 사단이 넣어준 그 죄의 본성을 우리도 다 가지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 높고 자는 정신은 어디서 나왔지요? 사단에게서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죄가 가져다 준 정신, 첫째가 뭐냐? 높고 자는 정신, 대접받고 자는 정신, 이기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신. 그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같이 비기려고 했던 그 루시퍼의 정신.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가장 높으냐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의 정신 속에 이 사탄이 주는 이런 속성들, 이런 죄성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만 이걸 가르쳐 줬다고 해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성이 빠질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높고자 하는 정신, 모든 인간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 정말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어서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오를 수만 있다면 대통령 그 위에도 오르고 싶은 인간들의 그 높고 자는 정신들이 다 있어요. 이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높고 자는 정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 자리를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정신. 오늘날 우리도 나의 출세를 위해서는 내 밑에 어떤 사람을 딛고 깔고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정신. 모든 단체에 이런 정신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일어나는 다툼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부부 싸움에서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신들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죄성을 뽑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전쟁을 발발시킨 그 정신, 높고자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은 하늘 우주 세계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정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도 그의 추종자들, 천사들도 하늘에서 쫓겨내려 왔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도 이 정신이 감염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죄 없는 우주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은 뭐였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이 지구에 와서 가장 큰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밑바닥에서 밟히고 오해받고 저주받고 죽음의 자리에 서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 정신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그 상태를 이해를 못하시는 바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빠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가르쳐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되라 해가지고 그냥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지독한 죄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서 하늘의 정신으로 심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죄의 성질에서부터 죄의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이기적인 정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품성을 받아서 하늘 거민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깊은 곳에까지 이 가르침이 역사를 못할 줄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아들이 영세 전부터 그들 속에 감추어 두셨던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여러분이 듣고 아 그렇지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지. 그래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진다고 하셨지.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 속에 높아지려는 정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시대소망 1장을 개론을 펼쳐나갈 때 우리가 시대소망을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 믿음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그분의 의지까지도 아버지가 쓰시게 한 예수님의 전 세계는 예수님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요. 시대 소망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는 그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공부를 여러분이 꼼꼼히 시대 소망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늘에 살 수 있는 그 성질, 그 품성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으로는 넉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원칙에 일치시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였다. 정확하게 써놨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네 마음이 변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원칙에 일치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피상적으로 공부하고 아, 우리 인간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야. 이런 믿음의 의, 이런 믿음의 의를 주장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 하늘의 품성,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 그것을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받아들이면 그 변화된 마음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자연스러운 순종이 일어나는데 이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정신, 율법의 속성을 설교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너희 속에다가 심어주려고 왔다. 그가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그 율법의 속성, 사랑을 심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볼 때에 그 사랑을 나누고 산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고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 그 사랑이 역사하면 우리는 이웃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근성근성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하나 더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거다 하고 인을 칠 때에 어디다 친다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능이나 세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랬지요. 어디다가 인을 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가 분리되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인을 쳐준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저는 하늘 백성입니다. 아직 우리는 다 성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 탄생해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그 사람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잠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렸을 때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확인되면 인을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라 그랬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강조되는 시대에 현대 기별로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도록 전파하라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장이 시대 소망의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전체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좀 하셔서 지금 이제 곧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은 책을 좀 전체를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8장 8절 이후로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양손과 양발을 다 가지고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강렬한 표현으로 더 이상 강할 수 없는 이런 강한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생기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놀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잃어도 괜찮으니까 영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가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렬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나의 죄의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죽으신 생명의 가치만큼 내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 붙잡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제가 그동안에 만나는 환자들 보면 당뇨병이 합병증이 오면요, 발가락에서부터 이게 상처가 생겨서 썩어 들어오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발목을 자르고 점점 더 이제 그 염증이 골수염으로 점점 올라오면 다리도 잘라버리고 잘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팔에 암이 생겨서 이 병원에 가니까 이것은 골수까지 다 암이 퍼져가지고 팔을 잘라라는 거예요. 다리도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고 장기도 잘라내고 어떤 사람 장기 다섯 개씩 잘라내고 와요. 뭐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몸이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 몇 개월,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이 썩어질 육신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장기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요. 왜 잘라냅니까? 이 썩어질 육신 조금 더 살게 하려고 몸에 퍼지고 있는 독을 막아주기 위해서 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의사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독을 퍼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라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눈이나 손발이 범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 잘라버려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한락에 빠져 있습니까? 뭐가 그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을 죄로 끌어갑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야망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정신을 지금 사로잡고 갑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새 마음으로 재창조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신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이기적이고 높고 자는 정신이고 세속적인 정욕적인 이런 죗덩어리가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자리 잡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죗된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서 같이 못 박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왜 그게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라고 하는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까? 그게 곧 영생인데 그 영생보다 세상적인 것, 내 자아, 내 교만, 내 이기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 속한 관심들, 세상에 속한 애정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하늘을 포기하고 살다가 멸망당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요. 뭐든지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받아들이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서 권면하고 도와줘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방관해 두면 나도 같은 죄를 짓는 죄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 가면, 잘못 알고 잘못 가면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그가 잘못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살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그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줘서 그도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조용히 찾아가서 그를 권면해라. 소문내지 말고. 그가 신앙이 잘못돼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이상한 신앙을 하고 사단의 종으로 열심히 뭔가 살아가면 그것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가 죄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할 때에 절대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이나 내 자체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정신으로 가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내 마음에 묻어져서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 지은 영혼을 찾아가서 권면해라. 이런 말씀하시지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죄인, 실수하고 있는 죄인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랬어? 이것은 뭐예요? 나를 의롭게 여기고 상대를 정죄하는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절대로 돌이키지 않지요. 아, 니나 잘해라 이러고 돌아서겠지요. 그런 정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사람 찾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 나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휘어잡고 끌어갈 때 정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 죄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그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복음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저지르는 죄에 빠져서 그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 혼자 가서 잘 설득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설득을 해라.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또 들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려서 전 교인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감사 안아서 이 영혼이 죄로부터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게 사실 이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교회 어떤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나면 그냥 돌아 앉아서 쑥덕쑥덕쑥덕쑥덕 요즘에는 막 전화가 있어가지고 누구가 한 사람 실수를 했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 방을 안방에 앉아서 미국에 전화하고 뭐지 호주에 전화하고 뭐 캐나다에 전화하고 중국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사람 하나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고 나면 그걸 그냥 확산을 시켜가지고 풍선으로 불어서 보태가지고 와전시켜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인간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간은 이렇게 추악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피해를 입는 불쌍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그걸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어서 그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인간의 힘으로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실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서 나의 죄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의 넘어지는 모습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사망으로 갈 때 내가 지금 복음을 붙잡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나를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가르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작심했다고 안 되겠습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셔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새겨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